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사진 좀 볼까요? 예, 지금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플라스틱 상자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상자인데 그 위에다가 담프라. 예, 아, 뭐라고요? 플라스틱 담프라 아, 박스. 그 저 전문 용어를 잘 몰라서. 예. 이삿짐 박스라고 하죠. 예, 이삿짐 박스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증거 보존할 때저 봉인은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떼면은 뗀 효과, 뗀 티가 전혀 안 나는 예, 맞아요. 박스죠. 예.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 네. 저 아니 근데 구멍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를 넣으면 되잖아요. 네, 네. 구멍은 손잡이 그러니까 저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표를 넣고 흔들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쉐킹 쉐킹. 저게 이제 충청도 일부 충청도 쪽인데요. 개념 없네. 개념 없어요. 저거를 하고서는 튼튼한 박스로 우리는 이번에 바꿨다라고 자랑같이 말씀하시는데 봉인의 의미에서는 봉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지 상자다. 네. 우리가 저런 것들도 검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기에 들어있는 표들에 대해서는 검증, 우리가 수개표를 할 때, 아니면 네. 검증을 할 때,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네. 플라스틱 상자. 네. 예.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충청도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런 것들은 이제 도장을 갖다 지워도. 이건 뭔가요? 이삿짐 센터에서 네. 지원받았네. 저런 아니, 이게 지금 현장 상황인 그대로 지금. 네, 상황 그대로 거는. 촬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떨어져 있는데, 네. 다시 붙이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 또한 네. 마찬가지로 구멍이 아, 뚫려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러한 것들이 저기 태반이죠. 표를 집어넣었네. 저 구멍을. 저렇게 표를 넣었다고 봐야죠. 저렇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저런 투표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검증을 해야 된다. 네. 이거는 분명히 논리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렇게 표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들통이 나죠. 전자통합선거의 문구가 워낙 개판이라 가지고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보면 야 저게 뭐냐 저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봉인지다. 뭐 역시 구멍은 뚫려 있고요. 다시 또 넘어가서 보실까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이제 네. 총체적인 거라서 네. 제가 한 장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고 네. 도장은 몇 개씩 찍혀 있고 마음대로 아, 도장이 네. 다르잖아요. 딱 봐도. 네. 네. 딱 봐도 다르고 저 투표지는 더욱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구멍 뚫린 데는 네. 실제로는 아마도 안에 또 하나의 봉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아, 근데 저거는 지금 관내 사전 투표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 투표지는 그냥 정말로 투표지를 넣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증거 보존하기 전에 넣은 거 아닐까요, 저게? 급하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네. 저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뭐죠? 무효표입니다. 저거. 저 총체적 난국이. 네, 저 표는 전부 다 무효표 처리가 돼야 마땅한 표들이죠. 네, 네. 이거 이 정도면 무효표가 아니라 선거 무효 될 정도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저 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식의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 네. 따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따로 네. 분류를 해서 우리가 단순히 개수식 수개표를 할 생각은 성관이가 몇 천억을 쓰면서 박스가 없어서 저 짓을 한다. 지금 말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뭐 수천억을 쓰던데. 이게 마지막 사진인 거. 이건 뭔가요? 박스 얼마 안 돼. 네, 이거는 이제 그 관외 사전 투표의 그런 봉투죠. 우편 봉투. 그래서 네. 저 등기번호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네. 등기번호를 추적해봤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하는 검증 중에는 우체국의 배달 방법이나 그 상태, 현황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포함이 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미국에서 그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한국의 우편 부정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맞습니다. 한국의 우편 투표 CIA를 통해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뭐 선거 부정을 단서를 갖다가 팍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재선에 아주 도움 될 것 같은데 특히 이거 뭐 박근혜 변호사님부터 해가지고 좀 뭐 블랙 시위 하는 청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좀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좀 할 줄 알았더니 일일이 이걸 또 수작업으로 다 해가지고 정말 이건 대단한 애국심으로 인간 승리한 것 같은데요. 그분 너무 참 감사하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런 사진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만연히 그냥 뭐 재검표 하는데 뭐 다 맞춰놨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지만 우리는 조작의 증거, 선거 무효 소송은 무효의 사유를 찾아내는 소송이거든요. 객관적, 네. 뭐 네.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어떠한 조작의 증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건 찾아낸다면 그리고 찾아내기 위한 검증을 실시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많은 변호사님들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님하고요. 한국인님이 슈퍼챗 메시지 없이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파이팅 하자고 메시지 보내신 거예요. 자유는 레이븐 실드님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부정투표에 싸우는 국민 여러분 박수 보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방송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부정선거 소송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저희 투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희들이 함께 싸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운명 공동체죠. 사실은 이 부정선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문재인 그 치하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겨서 노예로 살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예, 뭐 성급하게 벌써 엔딩 음악을 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이번 4.15 부정선거를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이겨서 뭐 자유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한번 4.15 부정선거에 이렇게 애쓰신 분들이 국가 아마 기념일로 다시 만들어야죠. 뭐 이렇게 이 4.15 부정선거 기념일을 만들어서 잔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도 공로자도 표창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국가 기념일을 하나 더 생겼다. 저는 이렇게 이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김치국 좀 먼저 마시는 느낌이 있지만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다 밝혀져서 예. 우리 함께 웃는 날이 왔습니다. 지금 슈퍼챗 보내신 분이 또 있어서 네. 형주님께서 이렇게 예.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11만 9천 원이니까 119를 의미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119. 네, 긴급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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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뭐, 어떻게 정리 마무리 한 번 네. 하시죠. 그. 성경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어쨌든 그 많은 국민들이 보여주신 그런 국민들의 어떤 노력과 관심으로 인해서 재검표를 어쨌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재검표를 하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흥분할 일이 아니죠, 당연히. 어느 국민이든 어느 시민이든 어느 변호사건 간에 누가 재검표를 목표로 이 소송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효 사유를 찾아서 이 조작의 증거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조작의 증적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선거의 무효 소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것처럼 공정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많이 높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목소리가 또 대법관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까지 늦췄던 재검표를 그나마라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 뭐 유튜버라든지 그리고 변호사분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학자분들 교수님들도 너무 이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언론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이미 부정선거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이라든지 각국에서 이 부정선거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 정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성명을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옆에서 두고 볼 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늦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문제는 이제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도